안녕하십니까, 이현입니다. 여러분, 애플 이벤트가 끝이 났는데요. 아이폰 13을 비롯해서 애플워치 7,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까지 다양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는요, 좀 다른 의미로 역대급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언팩 내용들과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기대했지만 빠진 기능들, 그리고 나오지 않은 신제품들, 마지막으로 한국 출시일과 가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짜이! 짜라시! 우선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아이패드 9세대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13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고요. CPU, GPU와 뉴럴 엔진이 20%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전작과는 비교하지 않았고 크롬북보다 3배,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 6배 빠르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디자인은 전작과 똑같이 상하로 베젤이 아주 많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센서 스테이지를 사용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할 때 뭐 사람을 따라다닌다든지 앵글을 좁히거나 넓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줌이나 틱톡 어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로 트루톤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키보드, 애플 펜슬 1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위젯을 사용하거나 멀티태스킹 혹은 빠른 메모 등이 가능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449,000원이고요. 교육용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가 있고요. 오늘부터 주문 가능하고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출시일은 미정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좀 맛보기 같은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제품부터 좀 메인인데 바로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베젤이 많이 줄어들어서 화면이 커졌고요. 외관 사이즈는 비슷하나 8.3인치로 크기가 0.4인치 커졌습니다. 새로운 색상도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예뻐 보이는 퍼플, 그리고 핑크,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로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했고요. 와이드 컬러의 트루톤 디스플레이, 500니트의 밝기를 전하고 반사방지 코팅까지 했다고 해요. 기존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잠금 화면에 통합된 터치 아이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놀라웠던 건 A14 바이오닉 칩셋이 아니라 가장 최신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대에 비해서 CPU가 40%나 증가했고요. GPU는 무려 80%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담당한 뉴럴 엔진 또한 2배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CPU 코어는 6개, GPU 코어는 5개입니다. 이 GPU 코어 5개 좀 반전이 있는데요.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때문에 전세대보다 10배나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도 활용이 가능하고 5G도 지원하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3.5GB 바이트라고 하네요. 후면에 1200만 화소와 F1.8의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트루톤 플래시까지 탑재했다고 해요. 때문에 4K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면에도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센서 스테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위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스테레오 스피커지만 가로로 돌렸을 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도 있는데요. 스마트 폴리오 컵을 사용 가능하고 2세대 애플 펜슬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측면부에 부착도 가능하고 충전도 가능해요. 그리고 좀 희소식은 애플이 환경 때문에 넣어주지 않았던 충전기, 그것도 무려 20W 충전기를 동봉한다고 하고요. 64GB 기준 649,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주문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출시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 출시일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메인 제품 중 하나인 세 번째 애플워치 7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쉬운 건 기존에 유출대로 각진 디자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처럼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워치OS 8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자전거 트래킹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멈추거나 움직일 때 알아서 일시정지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넘어짐 감지도 되고요. 추가로 전기자전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원시원해졌는데요. 전작 대비 20%나 화면이 커졌고요. 3시리즈와 비교하면 50%나 커졌습니다. 놀라운 건 베젤이 겨우 1.7mm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스마트워치의 베젤을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애플이 또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전세대보다 베젤이 40%나 얇아졌어요. 케이스와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감싸지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측면에서도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손을 내리고 있을 때 70%나 밝은 디스플레이 탑재해서 시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풀사이즈 키보드가 생겼어요. 타이핑이 얼마나 쉬울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풀사이즈 키보드가 지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화면이 커졌다는 거겠죠. 추가로 새로운 시계 페이스가 생겼는데 역동적인 윤곽 페이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들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흠집에 매우 강한 크리스탈이 적용되었고요. 애플워치 최초로 IP6X 등급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방진을 지원한다는 거죠. 당연히 방수 등급은 수영까지 가능한 WR50의 등급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요, 배터리가 증가한다는 말이 많았으나 기존과 똑같이 18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상 18시간이지 실제로 사용하면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그런 용량.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은 충전 성능이 향상됐다는 건데요. 기존보다 충전 속도가 33%나 빨라졌어요. 이거는 USB Type-C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요. USB Type-C 충전기도 사용해야겠죠. 추가 비용이 생길 겁니다. 자, 어쨌든 45분만 충전하면 80%까지 충전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희소식이네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색상이 있고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레드입니다. 스테인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가 있고요. 티타늄 모델은 내추럴,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소식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외관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밴드들을 전부 호환해서 사용 가능해요. 유출된 내용으로는 기존 밴드 호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이고요. 기존 제 밴드들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 399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격은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전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미국에서 가을에 출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반기 출시라고 나옵니다. 애플의 제조 공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지 출시일이 꽤나 많이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가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도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5분에서 45분간 시간을 선택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거고 4K UHD 영상이 총 1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와 실시간 연동되어서 심박수나 칼로리 등을 확인 가능한 건데 기존에 6개국에서 서비스했는데 이제 이거를 15개국으로 늘린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메인 제품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이폰 13이에요. 아이폰 13? 역시나 유출처럼 대각선으로 배치된 카메라가 보이고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로 나와요.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 루머로 나왔던 그 오렌지 색상은 빠졌는데 아마 아이폰 12 퍼플 색상이 좀 나중에 나온 것처럼 오렌지 색상도 좀 나중에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출처럼 노치가 20% 작아졌고요. 업계 최초로 안테나선에 플라스틱 물병을 재활용한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재설계해서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미니와 13은 똑같은 설계예요. 그리고 슈퍼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밝기가 28%나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800니트고요. HDR 콘텐츠를 재생할 땐 최대 12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갑니다.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고요. 비중과 같이 5나노미터 공정이고요. 총 150억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새롭게 설계된 고성능 코어 2개, 고열 코어 4개가 탑재되고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코어가 탑재됐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 제품보다 최대 50%나 빨라졌다고 하고요. GPU는 4개의 코어가 들어갔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iPad mini 같은 경우에는 5개 GPU 코어가 탑재되었죠. 뒷얘기를 조금 스포하자면 프로 모델들에도 GPU 코어가 5개 들어갑니다. 이제는 코어에서도 급차이를 주는 굉장히 좀 아쉬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iMac에 들어간 M1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코어를 뭐 7개나 8개 이렇게 급차이를 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성능 차이가 한 1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라인과 일반 라인 성능 차이가 한 5%에서 1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6개 머신러닝 코어가 초당 15조 8천억 번의 연산을 한다고 하고요. 자, 이제는 카메라인데요.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 1.7미크론 센서를 탑재했고 무려 47%나 밝게 찍는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값은 f1.6이고요. 7개의 렌즈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었던 센서 시프트가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에도 들어갑니다.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2.4의 조리개를 갖고 있고요. 120도 촬영이 가능하고 5개의 렌즈를 갖고 있다고 해요. 추가로 들어간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초점 변환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피사체가 먼 곳을 쳐다보면 자동으로 초점을 바꾸고요. 탭에서 초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은 영상 촬영이 다 끝난 후에도 초점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업계 최초고요. 뭐 DSLR 같은 고급 카메라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기능이고요. 당연히 스마트폰에서도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에요. 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로도 시네마틱 모드를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로 기존에는 스마트 HDR3가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HDR4가 지원되고요. 이거는 인물마다 명암비나 조명 혹은 피부톤을 좀 다르게 보정해주는 기술이에요. 배터리에서도 조금 혁신이 있었는데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5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13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2.5시간을 더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이트에 나와있는 스펙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대폭 늘었는데 기존 10시간에서 무려 13시간으로 30%나 증가했고요. F13 같은 경우에는 기존 11시간에서 15시간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인데요. 엄청나게 안 좋은 소식도 또 있어요. 바로 무게와 두께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건데요. 미니 같은 경우에 기존 133g에서 140g으로 7g이나 증가했고요. 13 같은 경우에 기존 164g에서 173g으로 9g이나 증가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아이폰 라인업이 기존 7.4mm에서 7.65mm로 0.25mm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체감 가능한 그런 수준이에요. 나의 맥세이프 지갑 찾기 요 기능이 추가로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맥세이프 지갑 굉장히 많이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 지갑 같은 경우에는 출시될 때부터 뭔가 이 자력이 강하다, 주머니에 넣을 때 이렇게 밀려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요 친구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요것도 나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찾기 요런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건 가격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기존에 64GB에서 시작했던 거를 128GB로 소폭 업그레이드 했는데 가격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 가격이 64GB는 95만원, 128GB는 102만원, 256GB는 116만원이었는데 아이폰 13 미니 같은 경우에 128GB가 95만원, 256GB가 109만원, 512GB가 136만원으로 기존 용량 대비 7만원씩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3도 마찬가지인데요. 128GB가 109만원, 256GB가 113만원, 512GB가 150만원으로 기존 용량 대비 7만원씩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아이폰 13 프로 라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색상이에요.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 그러니까 새롭게 시에라 블루라는 색상이 추가되었고요. 아쉽게도 로즈 골드는 빠졌습니다. 유출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봐서는 아이폰 13에 오렌지 색상이 추가되면서 프로 라인에도 로즈 골드 색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어쨌든 아이폰 13과 마찬가지로 20% 작은 노츠가 탑재되었고 내부 제설계를 통해 더 큰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이 디스플레이에 있었는데 야외 밝기가 무려 1000니트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싶은데요. 전작보다 밝기를 25%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최초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최초 10Hz부터 최고 120Hz까지 기사율이 마음대로 바뀌는 이런 디스플레이 탑재했다고 하고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스크롤 속도에 맞춰서 헤르츠를 실시간으로 조절한다고 하는데 이 기술력 보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천천히 하면 헤르츠 속도도 좀 낮게 유지하고요. 스크롤을 빨리 하면 최대 120Hz까지 올리는 그런 실시간 연산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애플이 좀 애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배터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20프레임의 게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에서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A15 바이오닉 프로모션 그리고 5G로만 가능한 최고의 성능. 게임 설명하다 갑자기 한글이 나오는 게 오늘 이벤트의 큰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한국을 1티어 국가로 좀 격상시켰다 그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2배 광학줌에서 3배 광학줌이 되는 77mm의 망원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초광학 카메라 같은 경우 f1.8의 조리개 그리고 6개의 렌즈 그리고 초광학 카메라 최초로 오토포커스를 지원합니다. 저조도 촬영이 무려 92%나 개선됐다고 하고요. 광각 카메라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런 조리개 값은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f1.5의 조리개를 탑재했고요. 1.9 미크론 픽셀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조도 촬영을 무려 2.2배나 개선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되는데 초광학 카메라로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카메라를 탑재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최대 2cm 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카메라에 야간 모드를 적용했고요. 프로레스 비디오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 편집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포맷이에요.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프로라인의 배터리는 기본 라인보다 더 큰 혁신이 있습니다. 애플이 설명하기로는 13 프로 같은 경우에 기준보다 1.5시간, 프로맥스는 2.5시간 더 사용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더 큰 혁신은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 동영상 스트리밍이 기존 11시간에서 무려 20시간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기존 12시간에서 25시간으로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통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사용할 때 배터리가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 배터리 양이 엄청나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 무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프로 같은 경우에 기존 187g에서 203g으로 무려 16g이나 증가했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 기존 266g에서 238g으로 12g이 증가했습니다. 자,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건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 무게 차이가 164g에서 187g으로 23g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 체감되는 무게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특히나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16g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엄청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좀 걱정 그리고 두께도 소폭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격 같은 경우에 프로는 딱히 희소식은 없어요. 기존과 용량도 똑같고요.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 135만원부터 시작하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1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28GB, 256GB, 512GB에 더해서 1TB가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1TB의 가격은 217만원입니다. 200만원을 아득히 넘어버렸죠. 이번 주 구매일이죠. 9월 17일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요. 9월 24일에 출시를 하는데 한국 출시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듯 2차 출시 으로 분류되었고요. 1차 출시국보다 2주가 늦은 10월 1일에 사전 주문 그리고 10월 8일 날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애플의 키노트를 자세히 요약해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는데 빠졌던 게 뭐냐. 첫 번째, 애플워치의 각진 디자인. 두 번째, 애플워치의 배터리 용량 증가. 세 번째, 아이폰의 올레이즈온 디스플레이. 네 번째, 아이폰 13의 오렌지 색상과 아이폰 13 프로의 로즈골드 색상. 마지막 다섯 번째, 에어팟3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혁신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애플 키노트에서 한국어가 육성으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폰 6S의 iOS
iOS 15를 지원한다. 자, 6S 출시 같은 경우에 무려 6년 전이죠. 2015년 9월 9일에 출시했는데 6년 전 스마트폰에 최신 OS를 지원해 주다니 애플의 사후지원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키노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노트 영상 퀄리티나 어떤 구성 굉장히 좀 멋있게 잘 꾸며놨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 중에 빠졌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카메라에만 포커싱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에만 그렇게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점점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이 카메라에만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용 유저로서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플 키노트를 쭉 보고 나니까 삼성의 언팩 영상이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큰 기대를 안 했으나 실제 언팩을 보고 나서 우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좀 난리가 났었는데 애플의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으나 실제 키노트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실망감이 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애플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도 이례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는 아이폰 12만큼의 판매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까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키노트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대한 빠르게 기기를 공수해서 여러분께 실제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은 영상 도움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즐겁게 보이시고 드시면 바로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고요! 여기까지 IT 크리에이터 MR 였습니다. 감사합니다.